점수는 6대 5. 두 경기 파울입니다. 레이어 들어갑니다. 득점에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5초입니다. 두경민 석점. 어! 들어갑니다. 잘 풀어졌잖아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경민, 아, 들어가며 쳐냈습니다. 신승민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경민, 왼쪽 45도 석점. 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좀, 뭐, 큰데요. 두경민, 아, 네. 리버 플레이어. 외곽에서의 기준을 좀 늘리는 모습이에요. 네, 김우성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석점을 보는 거고요. 두경민의 석점! 네. 17대 15, 두 점차. 김나편 반대편. 두경민 들어옵니다. 레이업! 아, 득점! 그러니까 득점을 추가합니다. 항상 속공에서 매드샷이 안 되면 역습이 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점차. 슛이 너무 안 터져요, 가슴사. 네. 네. 두경민 던집니다. 아, 좋습니다. 코트 네. 넓게 사용하죠? 예. 자, 두경민이 공을 살려냈어요. 볼업 점퍼 들어갑니다. 좋아. 파워와 운동 능력에서는 지금 지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볼업 점퍼 네. 이번에도 좀 해주고 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니콜스 선수가 득점 많이 해주고 있죠. 예. 두경민 니콜스 팔을 네. 네. 바꿔달래는데 팔을 계속 부여잡고 네. 있습니다. 바꿔달래요. 두경민 네 돌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심판들이 잘 안 불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두경민 페이맨을 뚫어냈습니다. 두경민 레이어 네.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6대 네, 17. 두경민 네. 석점 던집니다. 네. 들어갔어요. 안쪽 넣어줍니다. 신승민 인사이드에서 외곽 빼줬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네. 석점 왼쪽 코너 지역 두경민 두경민 무빙하면서 예 그렇죠. 가스공사의 공격입니다. 두경민의 석점 네, 두경민 선수